미국과 중국이 핵심 산업의 공급망을 놓고서 다시 패권 경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 미중 패권 경쟁을 촉발시킨 결정적이고 직접적인 사건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나라들마다 어떤 전략적인 산업, 전략적인 자원이 있죠. 자, 그 중에서도 반도체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 반도체는 기술, 산업, 경제를 대표하는 물건이다. 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 얘기는 이 반도체 주권을 빼앗긴다는 건 이 나라의 미래를 빼앗기는 것과 같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자, 현재 이 반도체 산업의 중심이 되는 나라는 어디죠? 한국? 네, 뭐 한국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이 세계적인 입지를 가지고 있고, 이 반도체 매출의 글로벌 톱3를 뽑을 때도 인텔과 삼성전자, TSMC가 꼽히니까요. 한국도 정말 대단한 나라지만 이 반도체 산업 전체로 봤을 때 이 글로벌 생태계에서 중심은 미국이 될 겁니다. 그래서 미중 패권 경쟁이 일어나게 된 거죠. 사실 이 미국 반도체 기업들이 자국에다가 공장을 다 뒀으면 큰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인건비나 시장 접근성 이런 것들 때문에 중국에 굉장히 많이 진출을 한 거죠. 중국이 반도체 생산 기지이면서 또 굉장히 중요한 고객이기 때문입니다. 2010년대 중반까지는 이 미국과 중국이 서로 윈윈하면서 공생관계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2014년경부터 관계가 삐걱대기 시작합니다. 바로 반도체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해야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생긴 거죠. 바로 4세대 이동통신 스마트폰의 보급입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 4G 스마트폰의 보급이 굉장히 결정적인 기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은 굉장히 인구가 많은 나라잖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생산기지 말고 직접 고부가가치 영역에 진출해보자 이렇게 결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하나의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중심에 퀄컴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자, 퀄컴이 어떤 회사인지를 알면 이 상황을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이 퀄컴은 휴대폰이라는 제품이 보급되는 데 엄청난 역할을 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 모바일과 퀄컴은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거죠. 원래 퀄컴은요, 통신칩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회사가 아니었고요. 통신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이었습니다. 퀄컴이 만든 이동통신 표준이 그 유명한 CDMA라는 거예요. CDMA 방식 많이 들어보셨죠?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 방식을 표준으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이 처음 세상에 등장했을 때는 TDMA라는 방식이 더 주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맞춰서 제품들이 나오다 보니까 퀄컴 입장에서는 이 CDMA 디바이스와 반도체를 자체 개발하는 게 더 유리한 상황이었죠. 그렇게 해서 통신 칩 시장에 뛰어들게 된 겁니다. 이후에 이 퀄컴은요, 3G, 4G, LTE 시대의 통신 칩을 장악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5G 시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이 퀄컴의 대표적인 제품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스냅드래곤이라는 이 시리즈입니다. 퀄컴은 이 4G가 처음 등장했을 이 시기에는요, 시장 점유율이 무려 90%를 육박했었습니다. 그리고 5G에서도 굉장히 좀 빠르게 치고 나가고 있죠. 근데 이 5G의 경우는 후발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좀 따라잡았어요. 그래서 2020년 기준으로 보니까 이 퀄컴의 시장 점유율이 한 42% 정도가 된다고 해요. 자, 근데 퀄컴의 입장에서는 이 중국 시장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자, 근데 이거를 중국이 두고 볼 리가 없었겠죠. 그래서 2015년에 중국 정부가 먼저 선제적인 움직임을 하나 취하게 됩니다. 바로 이 퀄컴에다가 반독점법으로 이렇게 벌금을 부과한 거예요. 무려 9억 7,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자, 당시에 이 퀄컴이요, 스마트폰에 반도체를 전부 탑재해가지고 수익을 굉장히 많이 올리고 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뭔가 발목을 잡아버린 그런 그림이 나온 거죠. 그런데 더욱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요. 이 퀄컴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반도체만 만들다 보니까 이 사업 분야가 좀 좁잖아요. 그래서 본인들의 사업을 좀 확장하려고 이 자동차용 반도체를 전문으로 만드는 이 NXP라는 네덜란드 기업을 인수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중국이 대놓고 반대를 하면서 인수합병이 무산됩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M&A를 할 때는요, 이 인수 대상이 되는 기업의 제품을 주로 이용하는 국가의 규제 당국들에게서 승인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특정 국가가 이 M&A로 인해서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어떤 서로 간의 어떤 그런 질서를 만드는 건데요. 결국 중국이 반대하면서 이 퀄컴은 인수 무선은 물론이고 해약 수수료까지 거액으로 지불을 하게 됩니다. 이게 2018년 7월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요, 결국 미국의 심기를 결정적으로 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엇을 했을까요? 네, 중국에서 퀄컴과 포지션이 딱 겹치는 굉장히 중요한 회사가 있어요. 어디죠? 통신 장비도 만들고 통신 기술도 만들고 스마트폰에 스마트폰 반도체까지 만들 수 있는 회사, 중국에서 가장 큰 기업 중 하나인 화웨이를 조지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 정부는 2019년 5월에 화웨이의 통신 장비들을 전부 다 검열 대상에 놓고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미국의 우방국들을 대상으로 이 화웨이 제품을 쓰지 못하도록 엄청난 압박을 가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미중 패권 경쟁이 본격적인 막이 오르게 된 겁니다. 자, 미국이 대만을 이제 옹호하는 이유도 뭐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연결고리들이 있겠지만 반도체가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대만을 이제 거의 지탱해주는 기업이 TSMC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가지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겁니다. 자, 퀄컴과 비슷한 사례가 또 있었습니다. 바로 엔비디아인데요. 이 엔비디아가 영국 반도체 설계업체 ARM을 인수하려고 했었죠. 근데 이 경우에는요, 뭐 중국보다도 유럽에서 더 반대 의견이 많았어요. 영국이 이렇게 격렬하게 반대를 하면서 인수가 이제 무산이 된 거죠. 그래서 현재는 이 퀄컴이 또 이 ARM을 인수한다는 이야기가 있고, 현재는 또 둘이 소송도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반도체 산업의 어떤 관계들이 굉장히 복잡하죠. 왜냐하면 서로 이 반도체 산업이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서로의 어떤 주력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인데요. 이런 관계들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내용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